자, 주미성 씨의 목소리로 현명한 선택 박수로 쳐내보겠습니다. 함께 즐기시기 바랍니다. 자, 청취하신 모든 분들, 함께 지금 자리에서 소리 한번 질러볼까? 자, 다 같이 함성! 박준희랑 비슷하네. 박준희씨랑 연도도 비슷하네. 소대가 미쳤다고 왔네. 소찬이가 아니라 대찬이라면. 저는 여기 MR이라고 하죠. 반주가 이렇게 들리는데 다른 코러스가 하나도 없이 주미성 씨 목소리로만 이 노래가 채워지네요. 야, 이거 어려운 거 아닌가요? 해냈습니다. 어렵고. 네, 오늘도 역시. 야, 난리 났습니다. 벌써 5148번님 언니, 언니, 끼야! 들썩들썩 내 엉덩이 돌리다! 뭐 이거야. 엉덩이 떼셨었죠? 그렇죠, 그렇죠. 3154번님 정말 짱입니다 하시고요. 아, 1019번님은요, 주미성 씨 이름으로 삼행시 보내주셨네요. 자, 아, 네. 우리 한번 띄워주세요. 주. 주미성 씨 나오셨네요. 미. 미리 감사드립니다. 열과 성을 다하는 노래. 성. 성대만 괜찮으시다면 계속 좋은 노래 틀려주세요. 이야, 1019번님. 감사합니다. 네, 성대관리 잘하겠습니다. 예. 네. 아, 삼행시가 하나 더 왔네요. 6472번님. 자, 하나 더 소개할까요? 네네. 읽을까요? 네. 네. 주. 주부들의 영원한 새언니 소천이가 오미 미성 안에 있다는 게 진짜 실화냐? 어, 성 성대가 미쳤네 미쳤어. 탐나는 탐나도 소천이 아닌 대찬이 주미성 꺄! 감동이네요. 예, 제가 있는 그대로 읽어드렸습니다. 사실 제 이름으로 삼행시를 여기서 이렇게 처음 네. 감동이네요. 예, 아, 네. 저희 초공감 가족분들은요 이 음악 듣는 센스도 있지만 표현하는 센스도 그러니까요. 네. 야, 지금 난리 났습니다. 뭔가 좀 찌뿌듯한 오전이었는데. 그렇죠. 내비도 오고. 네. 이제, 네. 예, 이거 주시네요.
좀 어떻게 좀 흥이 좀 오르셨습니까? 하시려고. 흥이 나서. 아이고, 저는 혹시라도 제가 너무 푸닥푸닥거리면 라이브에 방해가 될까봐 굉장히 자제했거든요. 잘 하시더라고요, 예. 제 마음. 아니 근데 제가 듣기로는요, 오래 배운 적이 없으시다고. 그게 맞냐? 아, 네, 사실 저는 노래를 딱히 배워본 적이 없어요. 하지만 들어보겠습니다.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노래하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항상 고음 위주의 노래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노래를 어렸을 때부터 부르고 하다 보니 그게 자연스럽게 어떤 제 스스로의 하나의 연습과 훈련이 돼버린 게 아닌가, 네, 그런 생각이 들어요. 하고 나온 거네요. 네. 수능 만점 받은 분들이 저는 참고서랑 교과서로만 공부했어요 이런 데 담아서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. 아, 어느 정도 예, 타고난 것도 조금은 필요하지 네. 않을까 싶습니다. 부모님께 감사하죠. 자, 저희가 현명한 선택 네.